예장 합동총회가 교단 살림을 책임지는 총무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1년 늘리되 연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총무 선출 규정안을 확정했습니다. 또 시무 2년 뒤에 중간평가 투표를 하는 등 임기 중에 신임을 묻기로 했습니다. 기존의 3개 권역별 순환 선출제와 총회에서의 직선제 선출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 제도개선위원회는 확정된 규정안을 다음 달 열리는 교단 정기총회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.